네, 패션위크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패션쇼장입니다. 모델 벨라 하디드가 속옷만 입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손에 스프레이를 든 남성들이 하디드의 몸에 뭔가를 뿌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프레이가 뿌려질 때마다 흰색 드레스의 형태가 저렇게 드러납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네, 맞아요. 네, 모델 하디드가 순식간에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저렇게 변신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한 패션 브랜드가 패션위크를 통해서 원단의 진화를 보여주는 이벤트를 꾸며본 건데요. 하디스가 이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마치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자, 완성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는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근데 바람 세게 불면 좀 난처해질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 스프레이로 드레스를 완성해낸 사람은 스페인의 의류 디자이너 마넬 토레스입니다. 저 스프레이 안에서는요,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몸에 싹 닿는 순간 섬유로 바뀌는 패브릭한 물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 몇 분 만에 옷을 완성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저게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소재의 드레스가 패션쇼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미래 우리도 저런 패브릭한 소재의 옷을 입게 될지 모르겠네요. 백 변호사님 혼자 입으세요. 저는 또 안 입을 거예요. 네. 예, 아, 예, 약간 스파이더맨 거미줄 같아요.